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문해 교육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의 문해 교육을 책임질 교원들의 연수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온라인 수업부터 현장 실습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그리고 비대면이지만 이에 집중하는 교육생들. 2021년 초등학력 인정 문해 교육 교원 연수 과정에 참가한 강사와 교육생들입니다. 늦게나마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성인 문해 교육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글 공부를 돕기 위해 지난 4월 모집한 40명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생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문해 교육개론, 교수법 등의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열의가 대단하세요. 온라인 집합 교육을 마친 뒤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해 교육 기관에서 현장 실습이 이어집니다. 실습생들은 실제 문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현장에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성인 문해 학습자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현장 실습까지 모두 마치면 문해교육 교원 자격을 받습니다. 이후 교원들은 경기도 내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해교육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문해교원 연수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현장에서 문해교육에 관련돼서 현장 교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들이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더 부가적으로 보수 교육대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한 양질의 문해교육 교원 양성으로 경기도 문해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